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약 한달 만에 창세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 설교를 우리 신자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9일부터 시작하여 지난 3월 20일까지 약 11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주 동안은 시편을 비롯한 다른 본문들을 설교를 하면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창세기를 쉬었습니다. 지난 10주간의 창세기 설교 가운데 그 중에 8주라는 이 긴 기간을 에덴 동산과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8주라는 긴 시간들 동안 에덴 동산에 관해 기록된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은 에덴 동산을 통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잃고 지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에덴 동산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서 사라졌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셨던 그분의 처음 목적 자체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덴 동산을 대체하여 지상에 나타난 두 번째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 분명한 하나님 나라로 그 모습과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그렇게 하여 가나안 땅 다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도 지상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죄를 거듭하고 우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질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깨질 정도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여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한 국가의 멸망 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을 통해 지상에 세워진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한번 문을 닫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으로 나타나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또다시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라짐입니다. 이렇게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두 번씩이나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사라지게 될그 무렵부터 하나님께서 장차 세워가시려는 영원하고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출현에 대한 구약 선지자들의 언급이 시작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더 이상 지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영원하고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제 과거처럼 에덴 동산이나 가나안 땅이나 다윗 왕국처럼 그런 형태로 존재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선지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 처음으로 알려지고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수백여 년 전부터 그 조짐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존재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존재는 누구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듯이 아담을 통해 지상에 세워졌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세워집니까? 모세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정복하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을 통해 지상에 세워졌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매번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어떤 존재들의 출현과 더불어 세워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장차 세워질 영원하고도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도 그냥 때뚝 그 나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새 하나님 나라를 세울 어떤 존재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존재와 함께 같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모세와 다윗에 이어 이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존재는 누구일까요?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국가적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계속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실수는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존재는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차원의 나라라면 이 나라를 가져올 분도 더 이상 아담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제 개입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친히 임하셔서 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 새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제 드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함께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듯이 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새 하나님 나라를 세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야 비로소 새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 땅에 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그 새 하나님 나라를 세울 어떤 존재가 세상에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즉 이렇게 새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존재가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과연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막연히 알 뿐입니다. 그 존재가 와야 한다면 이 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존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과연 언제부터 장차 영원하고도 결코 망하지 않을 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존재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하셨을까? 그 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존재에 대해 구약성경은 매우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잊으셨고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기껏해야 한두 분 뽑을까 말까 제가 생각이 되는데 꽤 오래전에 제가 시편을 시리즈로 여러 주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들은 전부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시들입니다. 다윗의 시들도 있고 또 다른 분의 시들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여러 기록들과 아마 선지자로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구약의 많은 기록들이 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이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구약의 기록들이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요? 다윗과 이사야 선지자 이외에 그 이전부터 나타나진 않았을까? 장차 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존재에 대한 구약 성경 최초의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다윗이나, 여러분 집중하세요. 다윗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다른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유일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장차 올 새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하여 말하는 유일한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와 가르침을 따라 이제 그 이후에 구약의 기록자들이 이분에 대하여 계속 조명하고 밝히고 언급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출발선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최초로 장차 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그분에 대한 기록을 친히 말씀하신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망하게 된 이제 보세요. 에덴 동산이 세워졌지만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상실했고 가나안 땅도 상실했고 다윗 왕국도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제시해야 되겠고 그 나라를 가져올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존재가 그 이후에 다윗 왕국의 그 살아 상실 그 이후에 이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잃고 에덴 동산이 문을 닫게 될 바로 그 시점부터 가나안과 다윗 왕국을 뛰어넘어서 먼 훗날 신약 시대에 올 영원한 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에덴 동산의 폐쇄 그 무렵부터 언급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매우 특이하고 놀랐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서 등장하게 되지만 새 하나님 나라는 이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의 등장 이전에 이미 예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좀잘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이 매우 놀랍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그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제 에덴 동산이 문 닫기 이전에는 전혀 이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그 무렵에 새 하나님 나라의 출현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델로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볼 때, 에덴 동산 이후로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을 통해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되지만 그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제시된 나라들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뒤늦게 이렇게 뒤에서 나중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모습은 담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본질은 아니었음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은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어요. 이런 것입니다. 쉽게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는 계약을 하러 가면 가자마자 계약서에 딱 이름 쓰고 사인하고 도장 찍지 않죠? 계약하기 전에 뭐부터 둘러봅니까? 모델하우스부터 둘러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잘 보면 내가 들어가 살게 될 아파트가 아, 이런 모습이겠구나.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그 구조와 모습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였습니다. 구약시대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을 통해 장차 지으실 새 하나님 나라라는 제가 집에 비유해 볼게요. 이 집은 이러한 모습이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자기 백성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비유하자면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은 장차 임할 영원한 새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가나안 땅과 다윗 왕국이 지상에 제시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설교는 오늘을 포함해서 약제 계획으로는 두 차례나 세 차례 정도에 걸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이 장차 임할 새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연관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비록 이 구절이 오늘 본문으로 제시되었지만 앞뒤 다 생략하고 구절만 이렇게 떼뚝 전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구절이 하나님 나라 전체의 맥락에서 이런 위치를 갖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준비적인 작업을 합니다. 이 구절을 분석하고 설교하려면 그 작업으로만도 꽤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절 자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과연 이 구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 구절이 장차 임할 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존재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어떤 모습,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고 또 놀랍다라고밖에 어떻게 제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감히 헤아리거나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생각과 뜻이 깊으시고 그리고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서 절로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다루지 않고 이렇게 넘어 건너뛰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어떤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특히 그 아담의 말, 하와의 말 그런 말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고의적이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실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아담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 위해서 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는 점입니다. 저로서는 그 하나님의 깊이와 자비로우심이 참으로 헤아리기 힘듭니다. 저 깊은 대양의 바닷속 깊이가 지상의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고 깊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 바닷속까지 다 들어가 볼 수도 없고 헤아리기 힘듭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찬송시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 헤아릴 수 없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저의 고백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악하고 고의적이고도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마치 하나님을 그냥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방도를 마련하셨을까? 물론 그 죄의 대가는 그들이 받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형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살릴 영원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끝을 알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자비로우심으로 그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고백합니다. 아담이나 저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담보다 좀 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칼빈의 고백처럼 정말 비참한 것이 저희 인간들입니다. 이 새 하나님 나라를 통해 아담과 그의 후손을 영원히 살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다윗왕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새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사실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여러 차례의 설교들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주 매우 치밀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분의 준비와 노력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제가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이 부분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들어갈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또한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준비와 사랑과 자비로우심 덕분에 우리가 새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의와 아직의 의미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찬송과 찬양을 드리며 그분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전심으로 받듭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장엄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가슴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주간 쉬었고 오늘부터 다시 힘을 내어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무력하고 한없이 허점과 약점투성이인 해석과 설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깨달아 나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저희에겐 기쁨이고 복이고 영광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신자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그 귀한 나라를 저희가 잘 받들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잃지 않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 이 설교가 선포되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